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원을 키면 윈도우 오류 복구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어떤 모드를 실행을 해도 전혀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요즘 케이스는 굉장히 이쁘죠. 누가 보면 이제 튜닝용으로 착각할 정도인데 굉장히 이쁘게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특별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우선 눈으로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찾는다는 건 힘들어요. 그냥 콘덴서가 부풀어 올랐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부품이 접촉이, 그러니까 잘안 들어갔거나 그런 것만 확인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왜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으셨지? 우선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단순히 윈도우 손상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장치들이 잘 인식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설치로 진행을 했어요. 설치할 때 백업용 디스크만 조심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쪽에 다 백업을 해놓으신 모양이에요. 어차피 건들 일도 없죠. 용량도 틀리고 뭐다 틀리기 때문에 설치는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가끔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조금 느긋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가 되면 최적화 작업도 해드려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윈도우 10이 잘 만들어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좋아져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절전 모드 같은 거는 아직 해결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능을 꺼버리는 거고요. 드라이버도 거의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문제는 또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별도의 사운드 장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장 사운드를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돼요. 나는 사용 안 해. 나는 뭐 그래픽 카드로만 사용해. 뭐 나는 뭐 그냥 내장 순정으로 나오는 소리만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 줄 아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설치를 해주세요. 이건 설치가 안된 상태예요. 미심쩍어서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CPU나 메모리, 그다음에 디스크를 봐도 점유율이 거의 없죠. 원래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사양이 낮으면 솔직히 점유율이 높은데요. 그 외에 뭐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점유율이 거의 없죠. 아무튼 컴퓨터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이렇게 재설치만으로 현장에서 해결을 해드렸어요. 휴일 출장으로 진행을 했어요.